야. 여기 한 십몇 년 만에 나온 것 같네. 관리 참 잘하네. 저 위에 용 한번 봐보세요. 뒤에 쭉 이렇게 와요. 이런 식으로. 너무 올라가지 말고 저기 안에 숲, 그 안에만 들어가고. 저 봤죠. 왜 저 밑으로 썼냐 이 말이지. 여기서도 쓸 것 같은데. 에? 제일 잘못했다. 아, 그런다니까요? 그건 다 있어요. 네, 있겠죠. 당연히. 여기 뭐가 저 밑에, 너무 밑에 냈었죠. 여기 같은 분이. 그럴 가능성이 너무한 데다. 없어요. 그늘로 오세요. 그늘로 지금 와보 있어. 밑에가 자리가 됐어요. 드디어 밑에가. 자, 제가 속전에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강의 내용에 음양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 여기가 있잖아요. 이 애가. 용 뒤에 가보면 어쩝니까? 벙벙하게 늘었잖아요. 여기 검기롱이라니까. 검기를 계속 와보면 혈이 안 맨다 그랬잖아요. 아니, 왜 저렇게 밑에 섰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봐보면 지금 좁아지죠, 제가. 몇 군데가. 밖에 안 보인가요? 많이 좁아지죠. 여기 딱 뜨서 지금 딱 집어버렸잖아요. 어떤 네. 풍생을 집었다 표현을 하거든요, 집었다. 네. 네? 집었다 표현을 하는데. 지금 몇 군데가 지금 지역으로 보면은 검게로 계속 오다가 세기가 음료짜리. 초여짜리. 나긴 큰 것 같다. 그러니까 천풍 굳게 초회짜리 저기. 제가 하나만 음효예요. 그러면 양으로 계속 검기가 그러잖아요. 천풍 굳게가 그러잖아요. 사흥기는 양기, 사흥기는 손기잖아요. 검기다 손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를 맺겠어요? 장래 음수 초회짜리 그게 천풍 굳게 초회짜리가 째짜리라니까. 여기서 보면 딱 보이죠? 좁아지는 거. 네. 아, 그냥 보면 여기가 쓰고 싶잖아요. 여기다가. 예? 여기가 쓰고 싶잖아요. 저 전순도 방법이 좋고. 지금은 여행은 전국이니까 저기가 전순 쪽으로 보여요. 아, 여기서 보면 여기가 전순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응? 근데 후령을 보면, 후령을 밟아보니까 쫙 위에서부터 이렇게 벙벙이 나르거든. 그러니까, 주역 혀를 찍을 때는, 혈장에서도 찍어가지고 혈심을 찾는 법이고, 저 멀리서 용을 찍어가지고 혈장을 찾는 자리 법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선사들은 저기서 보고, 어디가 혈이 있겠네. 딱, 눈으로 딱 찍었단 말이야. 주역 혀를. 아, 여기겠구나. 여기 와서는 또 어디 계신겠구나. 찍을 때는 또 다시 또 찍어야 돼. 이것이 이제 우리 도장법으로 말하면은 점법에 담겨. 개점 의당할 때 점. 네? 점법. 점에는 실점이 있고 허점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실점에 해당되는 거죠.